오늘은 저기 뭐냐 산업안전기사를 치는 필기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폴리텍 대학에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급하게 좀 약간 벼락치기처럼 공부를 한 건데 어떻게 될지 일단 시험을 치고 나와서 한번 후기를 말해 보겠습니다. 기사 1회. 시험장으로. 자, 이제 안전기사 시험을 치고 나왔습니다. CB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험을 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점수랑 뭐 합불 여부가 나오는데 72점으로 합격을, 약간 턱걸이보다는 조금 넘어간 수준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2시 반에 시험을 시작을 했고 저는 지금 한 3시 10분 정도,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좀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어쨌든 합격을 했으니까 됐고, 원래 이게 이 산업안전기사 시험은 22년도 2회차까지는 필기 시험이 이제 종이로 이렇게 쓰는 이런 시험이었는데 3회차부터 CBT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뀐 점이 시험 시간이 총 3시간이에요. 180분인데 이제 절반이죠. 90분이 지나야만 시험을 다 쳐도 이제 퇴실할 수 있었는데 이게 CBT로 바뀌고 나서는 그냥 내가 시험지 제출하기만 누르면 이제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5분이든 10분이든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 활용하기에는 더 좋아진 것 같다. 편해졌고 이제 그 이전에는 시험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일단 시험 대기실에 있어요. 먼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시험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으면 이제 그 시험 감독관 분이 와가지고 좌석 배치도를 붙여주시고 어디 해당 자리로 가라고 해요. 그럼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뭐 신분 확인하고 안내사항,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등등 안내를 해주시고,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나는 치러 왔지만 같은 CBT 시험의 특징이겠죠. 나 말고 다른 사람 들은 다른 과목을 시험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같은 과목을 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 컨닝이라는 것도 뭐 내가 뭐 쪽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문제를 살짝 힐끗 본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다른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었고, 당연히 뭐 휴대전화나 어떤 전자기기 이런 거 사용은 금지되는데 또 공항용 계산기 이런 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공부할 때는 공학용 계산기가 많이 필요하고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뭐 어떤 루트나 뭐 삼각함수나 뭐 이런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거. 실제로 시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산기 안 가져갔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도 가능하다고 해서,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학용 계산기를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거 시험을 칠 때 왜 전자시험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요. 또 이거 시험 방법, 문제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제출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연습을 다 하고, 그것까지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하죠. 막 그런 식으로 다 되고 나면은 연습장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필기구도 필요하면은 주고, 뭐 그래서 사실상 준비할 게 실무증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약간 수험표도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챙겨 오긴 왔지만 아무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도 시험 칠 때 긴장하긴 했는데 이렇게 합격 결과를 알고 나가니까 뿌듯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벼락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